안녕하세요, 장영선입니다. 오남샵 계약은 다 마무리가 됐고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오늘부터 시작을 해요. 지금 그래서 가게에서 아주 전에 잠깐 일을 보고 공사 현장을 넘어가는 길이에요. 넘어가는 길에 휴게소를 잠깐 들렸는데, 들린 이유가 작업자가 담배를 사고 그래요. 아, 쌍놈 새끼들. 담배가 없다고 담배 사오라고 해서 지금 휴게소 들어가서 담배 얼른 사가지고 넘어가려고 해요. 말보로 골드랑 하이브리드 한 값씩. 말보로 골드 없어요? 그럼 하이브리드 두 값 주세요. 하이브리드도 없어요? 이거 얼마예요? 야, 국산 담배 한 판 되잖아. 아씨, 아무거나 접혀. 뭐 사가. 아이, 이런 씨. 그냥 가? 담배 없으면 죽는 거 아니야, 너? 담배를 끊어. 야, 원래 담배는 일하다가 끊는 거야. 무슨. 아씨, 양담배를 피고 그래. 담배가 없어가지고 그냥 가는 길이에요. 담배를 끊지 그걸. 자, 다시 가봅시다. 오늘 저기 부산에 있는 KT 모터스 사장님도 놀러 와가지고 뭐 서울에 올라온 김에 얼굴 보고 간다고 잠깐 들려가지고 같이 한번 샵 모양도 구경하고 그러려고 가고 있는 길이에요. 일단은 가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게요. 야, 무슨 담배를 사오라고 지랄이야. 어? 택스를 완전히 다. 사이즈로 일단 제작을 하고 있고요. 남는 판넬을 이용해서 위로 옮겨놨어요. 이제 여기 지금 원래 계단을 올라가는 요 판넬을 전체적으로 다 뜯어서 일단은 커팅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커팅을 해서 사용하고 남는 판넬은 일단은 재활용을 했어요. 여기 천장도 만들어서 이제 뭐 안 쓰는 물건들은 위쪽으로 올릴 예정이고. 조명도 문제네요. 일단 택스는 다 이렇게 탈거해 놓으니까 천장 높이가 한 4m 50 정도 나오는데 H빔까지의 높이는 4m 20 정도가 나오니까 2주씩 리포트가 들어가기에는 높이가 충분해요. 이쪽 뒷문은 일단 그냥 그대로 놔두기로 했고 앞문은 나중에 폴딩도어로 장착하기로 했어요. 일단 작업장에 손님들이 자꾸 들락날락 하지 않는 구조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화장실을 가시거나 뭐 볼 일이 있어서 나가는 경우에도, 담배 피러 나갈 때에도 휴게실에서 작업장을 통해서 나가는 구조를 안 만들려고 해요. 그 이유는 작업장에 자꾸 손님들이 출입을 하다 보면 안전상의 위험도 있고 작업자의 동선이 자꾸 꼬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작업자의 동선을 최대한 꼬이지 않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설계하는 게 목적이고, 그 외에도 비용 절감도 또 하나의 목적이죠. 근데 일단은 저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업자의 동선을 꼬이지 않게 하려면 사실상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작업자의 효율이 중요하니까 그걸 최우선으로 하고 설계를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이 입구 출입구 쪽에 물이 이렇게 고여요. 이 물이 고이는 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비를 막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아마 비바람이 들이치면 저 문 사이로 해서 물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물매가 약간 낮기 때문에 저기에 물이 자꾸 고이면 사실 나중에 작업장에도 물이 자꾸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이 앞에 이 비를 좀 들이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닝이라든지 그런 기구를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판을 먼저 달려고 해서 보니까 간판보다 먼저 달 게 그런 어닝들을 설치하고 나서 그 위에 간판을 달아야 되니까 간판 사이즈 실측이 지금 불가능해요. 그 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저 물 때문에 계획이 좀 바뀌고 당연히 뭐 작업 비용들도 다시 산정해야 되고요. 이게 뭐 돈이 제가 생각한 거랑 계속 다르게 넘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뭐 이왕 시작한 거면 계속 하긴 해야겠죠.
근데 사실은 이 중간에 같은 게 제일 중요해, 여기. 아니, 내 키가 1m50이기 때문에 2m가 내려와도 요 공간에 등이 제일 많아야 돼. 여기 지금 리프트랑 리프트 사이이기 때문에 주로 작업 공간이 여기거든. 내가 봤을 땐 요쪽 사이드에 놔두고 저쪽 사이드에 놔두고 등은 여기만 달면 돼. 여기에 이렇게 일자로 달아야 돼. 차가 여기 양쪽 끝에 들어오잖아. 어차피 작업은 가운데서만 해.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작업 공간이 여기거든. 여기 후드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 여기는 두 개가 이렇게 지금 요 라인 있잖아. 요 라인을 그대로 살려서 가면 딱 좋을 것 같아. 앞뒤로 이쪽으로만 등의 개수만 적게 하면 되니까. 휴지까지 레일을 돌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거긴 달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비치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비치고 여기는 안 달고 저쪽 앞에는 똑같이 제일 앞에 라인. 여기는 돌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가운데만 내리면 될 것 같은데, 가운데 요 라인은? 요 라인으로. 여기는 이렇게 갈 필요가 없어. 여기 가면 트렁크가 걸려. 제일 뒤에 저 라인으로 타면 좋은데. 다 돌려야 되는데. 아니, 디귿자로 돌려야지. 여기만 빼고. 휴게실이 있으니까. 계속 밥 안 산다고? 나 먹고 사는 거. 뭐 1, 2만 원 되는 거 없다. 살려면 도심하고. 그럼 1, 2만 원만 내고 나머지 내가 내면 어떨까? 참. 2만 원 낼까? 2만 원? 오케이. 회비 2만 원. 핸드폰 새로 샀나 봐. 응. 와, 씨. 20만 원. 요즘에 살림이 좀 피나 봐. 20만 원. 20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나도 핸드폰 사야 되는데 여기 개업하면 전화 또 개통해야 되는데. 전화를 세 개를 들고 다니게 생겼어. 여기 개업하면 전화 하나 또 있어야 돼. 지금 두 개 들고 다니는 것도 무거워 죽겠는데. 가게가 10개면 10개가 되는 거야, 핸드폰이. 안 주소가 안 나와. 아, 저기 뭐 배송 주소 오시는 거야? 안 나오면 없나 보지. 아, 주문 취소해 버려. 다 모르는 사람이 많아. 취소해 버려. 그러니까 5만 원이라도 벌어야지. 응? 너 유튜브에 썸네일 가게야 지금. 이게 썸네일이야 지금. 아, 찍지 마. 거지 같이 나오는 거. 그 차 뽑을 때 썸네일 봤어? 아, 나 그거 보고 웃겨 죽는 줄 알았어 보다가. 와, 딱 여기다 하고 거기 딱 캡처했어 내가. 잘했지.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자재를 갖고 온 건 아니고 철거만 하려고 왔던 거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오후에 여기 리프트 2주씩 리프트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오후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리프트 설치하는 걸 좀 봐야 돼요. 리프트 위치랑 그거를 선정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와서 봐야 돼요. 전기는 나중에 연결하더라도 일단은 먼저 그것부터 장착부터 해야 되니까. 일단 오늘은 할 일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나머지 또 일을 해야죠. 이번 달 한 달은 부지런히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부지런히 해야 이번 달 말에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죠. 그리고 여기서 근무하실 기술자분을 지금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요. 뭐 아직 모르셔서 전화가 없는 건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여기 오남에 근무하실 수입차 정비 하셨던 분들 중에서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경력은 일단 한 10년차 이상 되면 저는 좋긴 한데요. 계시면은 저한테 전화 한 번만 해주세요. 일단은 기술자가 좀 필요하거든요. 중간에 서포트 해주실 분은 뭐 연락하면 될 것 같은데 현재 그 책임자급의 기술자분이 안 계세요. 제가 뭐 오후에는 여기를 와서 당분간은 좀 봐드릴 건데 일단은 그래도 제가 없을 때에도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기술자분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 한 번만 주세요. 전화 주시면 제가 면접을 통해서 면접 보러 오실 때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정도만 작성해서 저한테 좀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화 미리 주시고.